삼성 계열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에 분주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행 연습하고 있고, 다른 계열사도 뒤따라 도입할 예정인데요. 제1기획도 예외는 아닌데, 다만 광고업종의 특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 계열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들은 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개선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가 도입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1기획의 속내가 답답해 보입니다. 일단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광고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선 밤샘 야근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마감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광고 제작 부서는 주말 근무도 빈번합니다. 그동안 광고업은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시행일은 내년 7월로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제1기획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주도하에 이뤄지는 계열사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야근, 휴일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역시 손봐야 합니다. 제1기획은 서둘러 노사협의를 진행하며 업무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